서울 시를 올리는 지금 문턱입니다. 지금 원래 이 타일을 물에다가도 붙이고 이 타일에다가도 붙여서 간단하게 붙는 걸로 작업을 했습니다. 샤워 도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야 돼. 그래서 레벨을 이쪽을 좀 낮췄습니다.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이 마블 들어가는 상판에 핀셋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패치를 해놓으면은 물이 들어갈 염려가 확실히 더 없겠죠. 그리고 사실 커리로 이렇게 다 씌웠기 때문에 물은 100% 방수가 됩니다. 그렇지만은 이렇게 핀셋을 나라시 안 한 상태에서 마블 붙이게 되면은 이 틈새로 미세하게 물이 스며들어가요. 그러면은 샤워 바닥에는 물이 안 젖어도 이 안에 물이 타일 사이에 조금 고이게 되면은 사실 좋진 않죠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패치를 완벽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. 이걸 올리기 전에 미리 레벨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레벨이 완벽하죠. 한번 레벨을 보시겠습니다. 화면상으로 보일지 어떻게 모르겠는데 레벨 이렇게 좋고 이제 물이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겠죠. 핀셋도 이 굵은 트라우스로 이 한쪽 면만 붙이고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 차라리 얇은 트라우스로 여기다가도 바르고 여기다가도 바르는 게 효과 100%입니다. 어차피 좀 덜 마른 상태이기, 안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스무스하게.
그래서 마블 인스톨이 끝났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K-Union이었습니다.